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팀 이영환의 세 번째 선수 이영환입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3세트 맵이 아즈텍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그가 좋죠. 저그가 유다야 이제... 머리 크기 합성하는지.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추천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요. 자, 크긴 크시네요 형. 너가 작은 거야. 자, 이영환의 팀 이영환의 대표 선수죠. 이영환이 나옵니다. 자, 결승 리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결승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맵도 저그한테 이제 웃어주는 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재호가 재호 형이 이제 저그전 스페셜리스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뭐 될지 맵은 저그한테 좋긴 하지만 결과는 장담 못하거든요. 자, 그럼 맵을 한번 경기 시작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즈텍 어떤 맵인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즈텍이 어딨나요? 이건가요? 자, 아즈텍이 이제 기본적으로 3인용 맵이고, 그렇죠. 여기랑 이렇게 위치가 있고요. 자, 그렇죠. 이제 스타팅이 세 곳인데, 이제 12시 같은 경우에 테란이 12시에 걸린다. 그러면은 이제 군진에 졌지만 머리 크기는 이겼다 김유하. 군진에 이제 뮤탈 막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다 터렛을 이제 둘러야 되고, 사실 1현 지역이나 뭐 뮤탈이 1현 지역에 그 짤을 칠 수도 있고, 12시 지역에 테란이 걸렸을 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이제 테란 입장에서는 12시만 걸리지 마라 할 수 있는데, 재호 형이 좀 이제 저그전도 이제 변칙적인 거 많이 해가지고 뭐, 그렇죠. 원팩 원스타나, 그렇죠. 이제 원베럭 더블이 아니라 뭐, 그렇죠. 원팩 원스타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가 저그가 유리한 맵에서 이영환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 현재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팀 김민철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영환이 나왔습니다. 맵은 아즈텍이고요.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현재 2대5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팀 이영환, 드디어 주장 이영환이 나왔습니다. 결승 리거죠. 그렇죠. 이영환한테 아쉽게 졌지만 결승 리거 이영환 나왔고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위치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12시 아니죠. 자, 이재호 선수는 9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유다야, 너 훈련소에서 전투모 63호 썼다는 거 레알이냐? 자, 이영환은 12시 지역입니다. 아, 전자 계집을 꺼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란 입장에서는 이제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12시만 아니면 된다는데. 그렇죠. 12시가 안 나왔거든요. 자, 일단은 사실 이재호 선수는 현역 시절 때 굉장한 저그 스페셜리스트라고 뽑혔는데, 사실 최근에 스폰빵닷컴을 참고해보면 저그전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저그전이랑 토스전을 맞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승률을. 원래는 그렇죠. 현역 때 좀 토막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새는 예. 토스전 되게 잘하시고, 예, 저그전은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어제, 이제, 김경모님이랑 이제, 25판 13승선제 이겼거든요. 25판 13승선제요? 이겼거든요. 이제, 13대 10으로 이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저그전 연습을 일단 되게 많이 했어요. 자. 어? 야, 이영환 이 맵에서. 야, 이거는 구두론이죠, 구두론. 아니, 이렇게 저그가 앞설 수 있는 맵에서 이영환은 역시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 선수는 그냥, 아, 그리고 저그가 유리하든 말든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이 마인드거든요. 그렇죠. 야, 구두론. 그래도 이게 뭐 다른 맵보다 선풀이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본진이 여건덕이고. 그렇죠. 하지만 일단은 봤어요. 이러면은 테란도 원서치가 되기 때문에 그 선풀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호 선수가 굉장히 좋은 출발이거든요. 기분 좋은 출발. 그렇죠. 이건 뭐 쉽게 막아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 이거는 야, 일단 이재호 선수 왜 이런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팔배력도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이 맵 자체가 좀 테란이 불리하기 때문에 뭔가 변수를 던질 거라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렇죠. 일단은 앞마당 가져가고 있고요. 저글링 나가고, 자, 이러면서 가스 올라갑니다. 이건 3회 처리가 아니라, 그렇죠. 자, 구도론을 하면서 이제 2회 처리. 그 이제
이영환 선수가 이제 워낙 공격적인 스타일의 저그 아닙니까? 뭐 무난하게 그렇죠. 하지 않아요. 이제 일반 저그들이 하는 것처럼 뭐 쓰레기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가스 올려줬어요. 자, 이러면 되죠. 그렇죠. 벙커지면서 막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해 그 김성현 선생님 말했듯이 여건덕이기 때문에 여기 갇히면 굉장히 깝깝하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아직 마린이 두 번째 마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간다면 이득 볼만 합니다. 그 일꾼 관계로. 와, 이영환! 여기서 이제 컨트롤만 잘하면은. 와, 이영환! 3기! 자, 3기 잡고. 와, 이렇게 되면 저그가 좋죠. 이러면은, 저그가 뭐, 진짜, 완전 아무것도 못하고 잡힌 건 아닌데, 테란 입장에서. 이제 그런 의도를 확실하게 봐야 돼. 이제 2회신지 3회신지. 자, 일단. 테란도 이제 뭐 나쁘지 않게 막았거든요. 아, 테란도 보니까 이게 상황을 보니까 투회 처리 의도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SCV 3개나 잡혔지만 사실 가라랑 구두론 출발의 저그 상대로는 이 정도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네. 일꾼이 3개만 죽인 게 아니라 저글링도 다 죽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은 뭐 결국에는 저글링을 추가적으로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그만 일방적으로 이득 본 건 아니에요. 네, 테란이 굉장히 유리하네요. 제가 그렇죠. 게임을 약간 잘못 봤네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벙커가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뭐 저글링, 올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면역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 투베르까지 올리고요. 근데 SCP가 많이 없어 보이네요. 나 그래도 뭐 찝혀서 많이 없긴 한데 적어도 생각보다 그렇게 부유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서야 이제 드론 찍어줬고 자 그러면서 레어 거의 완성. 스파이어는 진짜 빠르거든요 테크가. 그렇죠. 일단 5마리 띕니다. 이거 근데 깊숙이 들어가다가는 자, 일단 발언 안 눌렀고요. 근데 일단은 오버로드로 보긴 봤는데 야 두 번 찍어주고 있어 이거. 아 저걸 어? 근데 아니 저글링 이 정도 숫자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뭐 6마리여도 잠깐 놓치면은 테란이 이기는데 이거 이제 들어오거든요. 자 이거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돼요. 이거 뒤로 파고들면은 이거 못 걷어냅니다. 야 일단은 이거 테란이 이거 되게 많이 보고 있어. 저글링도 깔끔하게 먹었고 드론 이렇게 잡히는 거 자체가 아 이거 야 이거 완전 망했거든요. 발업도 안 찍었기 때문에 야 이 드론이 원래라면 여기에 지금 7개가 붙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스도 이미 파고 있었어야 됐는데 테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뮤탈만 막으면 되죠. 저그가 이제 가난해서 뮤탈 올인이 되었거든요. 본인은 운영을 하고 싶어도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자. 테란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 막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거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거도 이제 알고 있을 거고요. 양 선수 개인 화면 한번. 양 선수 개인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정찰을 또 꼼꼼하게 하면서 예. 압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중계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뮤탈을 자, 이게 올인 안 하면 못 이기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제 뮤탈이 떴고 이게 또 아즈텍이 만약에 이제 테란이 12시였다. 그래도 이제 뭐 틈을 이제 강제로 노리면은 이제 뭐 이제 여지라도 있는데 야 이렇게 터렛 잘 받고 있는 이제 타임 좋아요. 터렛 짓기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마린 사업도 됩니다. 사업되면은 이제 그 수비도 뮤탈이 이제 짤짤이 안 당할 수 있고 사업되기 전에 뭔가 해야 돼요 이 영화는. 그렇죠. 여기서 계속 엠베를 끼고 이럴 때 저분 지금 유량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엠베 위주로 지금 계속 괴롭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테란이 배럭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마린 잘 줄이고 컨트롤로 어떻게든 이거 보면 이거 그래도 좀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엠베를 쳐주고 와 이 형 이렇게 컨트롤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자, 날카롭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으면 이기면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터렛도 아낌없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3터에 펑크까지 있고요. 자 펑크까지 자 이쪽으로 파고드는데 야 그래도 좋아요 판다. 마린이 사업이 안 돼있어가지고 여기서 짤짤이 잘 치면 이동 많이 오 이거 이동 많이 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각지대 지금 와 그리고 이 형아 사업이 아직 안 된 걸 알고 있어. 눈으로 뮤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망했어요. 이거 망했어. 이거는 이건 망했습니다. 이거는 저그가
올인으로 이기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와 밀탈 밀탈 계속 쌓이고 있는. 야 적어도 근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체력이 좀 많이 상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다 잡힐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이거 아니죠 방금 쉬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잡히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테란 뭐 막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에. 방금 실수 오클리 실수 한 번에 아 밀탈이 나가다가 체력도 많이 상했고. 야 후속 유탈이 없어요 일단. 다시 모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방금 그 장면에서 유탈 컨트롤 정말 조금만 더 좋았다면 진짜 경기가 거의 진짜 기울 수 있게 만들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굳이 터렛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건물이 뭐 아카데미나 그런 거를 치면서 후속 유탈을 이제 벙커 쪽으로 이제 최대한 잘 합류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지금도 야, 좋아요. 지금도 이제 일꾼을 많이 잡아주고 있고 저그가 이제 드론을 찍어주면서 이제 내시 쪽에 해처리를 지었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위치가 이런 위치에서 차라리 이 아카데미나 일꾼을 계속 때리면서 견제를 했다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해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왕 선수가 여기를 때려서 갑자기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여기 뮤탈이 3개 잡혔거든요. 진짜 잘못된 자. 판단이었죠. 그리고 이제 네. 4배럭스 올라가고 테란이 일꾼이 많이 잡혀서 좀 가난하긴 하지만 공일업도 될 거고 이제 배럭이 꾸준히 돌아가거든요. 공일업 이미 됐죠. 자, 4배럭까지 올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차이 나기 때문에 뮤탈을 좀 더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이재호도 지금 탱크가 따로 안 올라갔거든요. 400억 이거 마린 뽕뽕기거든요 이것도. 네, 마린을 잘 막으면서 저그가 이제 뭔가 할거 하이브를 가던가 뭐 히드라를 가서 이제 러커를 가던가 할건데 아 지금 일단은 히드라 이제 올라가고 아 진짜 가라네요. 와 이거 진짜 공격적입니다. 그쵸? 야 밑에 아!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뮤탈이 공업이 됐나요 근데? 야 일단 노업이구요. 노업이 셉니다 지금 뮤탈. 아 이거 아즈텍이 이런 위치가 진짜 뮤탈 짤짤이가 사기란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테란 이거 보려면 스캔 뿌려야 돼요. 그렇죠 터렛이 깨지기만 하면은 짤치기가 좋아요. 그리고 아... 그런데 이제 터렛을 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체력관리가 좀 안돼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또 들어가죠? 이거 그럼 또 70으로 또 남기거든요? 아 테란은 이거 그냥 뮤탈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그렇죠 나가네요. 거예요. 이거 본진에서 막으면 계속 일방적으로 손해보기 때문에 뮤탈을 이제 끌어오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자 성권 지워야죠. 이 형은 안 짓나요? 이거는 와야 컨트롤 좋아요. 왜 이렇게 좋나요? 어? 이거는 컨트롤로 이제 그 일단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와 앞에 말이 다 자르면 이러면? 야 어, 컨트롤 좋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마린 메딕 뮤탈 교환하는 구도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또 괴롭혀. 와. 자 이러면서 이제 5시를 들켰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지금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아 이게 지금 뮤탈이 이거를 깔끔하게 걷어줄 숫자가 안 되거든요. 저 이게 러커를 가느라 일단 뮤탈 쪽에 공백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뮤탈이 5시로 붙을 때 소수 이제 마린 돌려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그거죠. 앞마당 가가지고 일꾼만 속아내는 그런 마린이거든요. 특공대 마린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야 5시로 가는 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아 이거 죽 빼죠. 그러면서 와 이거 특공대 마린. 자 이거 마린 특공대 마린 스팀 빨고 들어가. 지금 다 죽습니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 근데 받은 그래도 남자랐어요. 그래도 잘 뭐. 그리고 이것도 막겠는데요 지금? 막기는 막았지만 일단은 뭐 시간 손해 드론 손해도 좀 받고. 일단 5시가 수비가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깨지는 순간 게임 껐나요? 힘들어지고 이게 러커 에그인가요? 자 뮤탈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후속 병력 계속 오고 테란도 팩토리 올라갑니다. 가난하긴 하지만 저그가 더 가난하거든요. 아 이게 진짜 이 들어가기가 테란 쪽에서 진짜 쉽지 않거든요. 어. 무브로 쫙 땡겨서 들어가는데 무브 잘못 땡기다가는 마린이 한 번에 4개씩 터지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긴 한데 저그 입장에서도 반면에 야 일단은 스무스하게 왔어요. 이러면 후속 공격 오면은 이거 못 지키거든요. 아 근데 방금 이현수가 화면을 잠깐 다른 데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못 맞거든요? 자 이러면은 이거 못 맞죠. 아니 이현수 아 근데 마린이 그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올 그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이제 이재호가 자 그 틈을 잘 노렸습니다. 그래도 어 막나요? 그러면서 후속 러커로 끊었거든요? 저 4러커? 야 일단은 뭐 어떻게 막기는 막았어요. 와 이거
이게 하차입을 알 수 없는 게 솔직히 말해서 양승조가 최상의 능력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꾸역꾸역 막힌 것 같아 계속. 어? 자, 근데 이러면서 테라는 다 발전할 거 다 하고 있고 저그는 이제 막기에 급급했어요. 이제서야 이제 드론을 째주는 모습인데 테라는 아 이런 테라는 이미 다시 앞마당에 입구를 채웠고요. 4배럭 1팩토리 1스타까지 올렸습니다. 스타포스까지. 뭐 그렇다고 이제 저그가 하이브도 빠른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그 한방 타이밍을 이제 버틸 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자 뮤탈이랑 럭커로 이제 최대한 공격적으로 하면서 승부도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자 이제 조금씩 전진하면서 이제 뻥고 치워야죠 안전하게 하려면. 자, 그리고 이 시즈 모드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안전하게 이제 수비하기 위해서. 시즈 모드. 자 땡큐도 나 이거는 뭐 적의 입장에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가면 그렇죠. 막히거든요. 럭커 거리도 되게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위협 안 됩니다. 이게 8개면 몰라도 아 잡히거든요 이거. 자 이제 뭐 진짜 일반적으로 손해만 보죠. 땡크로 이제 툭툭 칠 수도 있고요. 뮤탈은 뮤탈 오리는 거 뮤탈을 왜 계속 찍나요? 이거는 럭커를 앞에 박아도 뮤탈로 이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인데 럭커 숫자도 이제 많이 줄었고 뮤탈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어 근데 잠시만요 이거 뮤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 컨트롤은 오, 좋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테란이 이제 탱크도 모이고 이제 배슬도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럭커가 뭉쳐있다. 오! 오! 야 근데, 아, 근데 딱, 시즈모드 와 딱 마침 시즈모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럭커 하나 마지막 한기 이거 사거리 닫거든요. 잘하면 하이브 하고 있는 저그 다시 그럼, 멀티 돌리고 있고요. 앞마당은 그래도 활성화 좀 됐습니다. 이제 저 이제 자 이번엔 이제 오는 오베럭 오베럭에 이제 데스까지 찍히고 이제 돌아가고 있죠. 저그가 이제 뭐 그레이터 스파이로 가기 전에 이미 테란이 한 방에 진출할 것 같거든요.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시간을 끌 요소가 딱히 없어요. 일단은 야 이거 이레디 업그레이드 깨주는 거 난리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제 쌓인 병력이 테란이 너무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막아줄까? 근데 생각보다 마린이 없어요. 두 부대 마린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짤치면 저그가 이거를 이기려면 그쵸. 짤짤이를 그 컨트롤을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하면서 뭐 가디언을 어떻게 띄워서 추가 면역 끊어주고 나간 면역을 조금씩 크기를 줄여주면서 싸먹는 방법인데 자 일단 아, 쉬워 보진 않습니다. 일단 자 하이브 찍는 판단은 지금 판에서 어떤가요? 자 일단 하이브는 뭐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안 가는 거 보니까 그냥 네. 커널을 뚫고 운영입니까? 그냥 운영을 할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운영을 가도 테란 입장에서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야 이게 근데 오! 와!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배스 잡았어요. 잡기만 하면 됩니다. 어 이거 스탑 바꿔! 야! 스탑! 스탑 잇! 스탑 잇! 스탑 잇! 배스리 죽고 이제 스탑 바꿔! 빡! 야! 대박났는데! 후속발이 3류! 아 결론적으로 조금 더 빨리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재호 형도 부랴부랴 가느라 낫지를 했을 것 같아. 야 그래도 이거 이거 막은 거 자체가 일단 대박이에요. 아니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이 타이밍에 이 뮤탈이 집 이렇게 있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야, 그리고 이제 뮤탈이 방위력도 찍어줬기 때문에 자 이제요. 야 레이스. 아, 레이스. 야 이 레이스를 찍는 이유는 가디언을 생각했는데 야 이러면은 괜찮죠. 저거 나쁘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저거는 가디언 갈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근데 뮤탈은 왜 계속 나오나요? 네, 드론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커너를 뚫어주면서 천천히 복구하면은 테라는 본진이랑 앞마당 이제 좀 있으면 마르거든요. 마르거든요. 예. 저그는 그에 반면에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레이스 모음 판단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사실 디팔레가 뜨는 순간 베슬이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 레이스를 할 게 없거든요. 레이스로 뭐 이제 이 뮤탈 몰아내는 정도 그 정도밖에 그렇죠. 할 게 없고 이 뮤탈 레이스로 백날 때려봐야 뮤탈로 퍼실리티를 깐 게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거기다가 그 뮤탈 6개가 터지면서 베슬을 못 잡았지만 그렇죠. 다음 한타에 베슬을 끊어주면서 스탑노커같이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이게 그 와. 무리하게 베슬을 끊으려는 의도가 있었네요 확실히. 와, 확실히 이 영화는
플레이를 역량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다 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억지로 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자, 다섯 개까지. 어, 레이스 다섯 개면 좀 그래도. 어, 이거 또. 야! 야!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도 레이스가 이제 클로킹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버로드 잡고 드론을 펼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속업이 안 됐거든요, 오버로드가. 그죠. 이런 본진 거의 마비시킬 수가 있어요. 이 영화는. 자, 디파일러 뜨면은, 예, 안정적으로 수비됩니다. 아, 떴어요, 일단. 저그는 천천히만 하면 돼요. 자, 레이스 떠나요. 자, 이거, 와, 일곱 개. 투 스타부터 갖고. 야, 아, 쓰리 스타부터. 3스타. 야, 이거는, 이건 진짜 변수될 수 있어요. 이거, 루타를 한 번에 다 잡으면서, 시야 없을 때, 저그가 이제 레이스를 모르면 큰 동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레이스의 존재를 들키는 순간, 플레이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종이 비행이 되거든요? 저 이제 뭐 지금 타이밍에 플레이그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저거는 이제 드론 복구할 만큼 다 복구했고 레이스 봤습니다. 봤어요? 그렇죠. 바로 빼야 돼. 이러면 이제 레이스에 대항할 그 병력을 찍어야 돼. 이게 그 플레이그가 있나요 이미? 설마요? 우와! 이 타이밍에 저 소름 돋았어요. 야, 이거 선방을 맞았지만 플레이그가 맞았기 때문에 레이드 전멸했어. 이거는 우와. 야, 이거 컨슘 플레이그 뭐냐 닥터서만 뿌리면 충분히 막아줄 수 있습니다. 와, 야, 테란의 마지막 한 방까지 이거 잘 막아주고 테란 이제 말랐어요. 와, 드랍칩. 드랍칩. 야, 바로 반응했어요. 야, 이게 초반에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역전을 합니까? 아니, 진짜 저그가 안 좋았거든요? 야, 어, 이 형은 경기력 투드랍심 또 가져. 이거 근데 이건 와, 근데 저그링이랑 정도... 일단 러커도 있고 저그링도 있고 뮤탄도 있긴 있어요. 일단은 근데 이게 내려지는 순간, 야, 그래도 이게 내리는 아니, 거를 기대. 그렇죠, 내리는 거를 막아야죠. 내리는 그렇죠. 거를 막아야죠. 이게 만약에 어디 잘리는 건지 잘 안 돼. 와, 디버. 자, 어, 일단 피해봐야 돼. 이거 피해봐요. 무조건 피해봐요. 그래도 일단 생발린이고 침착하게만 막으면 되는데 적어도 지금 정신 없기 때문에 테라는 지금 집요하게 노릴 거예요. 이제 노가다드라 하면서 발업이 안 됐거든요. 또 자, 와, 야, 일단 플래그 저 적어는 뭐 이제 사카스도 밑에 완성됐기 때문에 밑에 자원을 돌려주면서 침착하게만 막으면 돼요. 막으면은 이제 이기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지금 메딕이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노동 착취하면 이 혼자서 이 많은 병력을 어떻게 다 치료를 합니까? 그렇죠. 못하거든. 야, 아, 이 자기까지 맞아서 자기까지. 그렇죠. 이거는 치료를 못해요. 이거는 막말로 이거 치료하는 거의 가행이거든요. 이거는 와, 이거 지금 메딕 진짜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는. 자, 그래도 이제 당황할 법도 한데 침착하게 플레이가 하면서 그렇죠. 잘 막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테라는 가만히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안정권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야, 그리고 야, 야. 완벽합니다. 미리 쳐주는 거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야, 그러면서 이제 적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울트라 리스크 케이번 이미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야, 야. 이거 메딕이 진짜 드랍십. 근데 오, 진짜요? 야, 이 코널 파이널부터 깨야죠. 파이널부터. 야, 몰라요. 야, 순간적으로 지금 저글링 그 로커가 다 죽었어요. 지금 파이어맨에 그게 저글링 그 스토리 소리 깨져서 저글링도 이제 막 나올 거거든요. 야, 이거 힘들하다 이거. 어? 야, 그러면서 이제 12시에 드랍십 또. 야, 뭔가요 이거? 어? 게임이 또 한순간에 이렇게 됩니까? 침착하게 이거 침착하게 거둬줘야 돼요. 야, 그러면서 이제 정면도거든요. 이거 내가 볼 때 미카는 무빙이거든요? 무빙이 또 매딕이 많아가지고. 야, 이거는 그리고 이제 12시 본진도 이제 자원 채취가 안되고 있고 자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일단 수비를 해야 돼요. 커널이 빵 뜨고 뜨면 안 되고 어떻게든 일단 막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테란 자원줄 하나거든요. 배슬도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양선수 지금 정신 없거든요. 양선수 개나 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서 12시 드랍시. 자, 정신 없어요 지금. 야, 지금 보는 사람도 정신 없는데. 자, 또 드랍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재호. 야, 그리고 저글링이 아직까지 발업이 되지 않은 게 어, 그렇죠. 이게 좀 많이 아프긴 하네요. 그리고 마린이 2업이거든요.
자, 굉장히 지금 야, 정신없는 가운데 다시 중량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선발업이 아니라 선 아나롭이에요. 저글링. 네, 선 아나롭. 쉽지 않은 광경이거든요. 빠르진 않는데 달라붙는 순간 개깡패가 되는 그런. 야, 저 디파일로? 디파일로 없나? 아니, 러커 많아요. 러커 3개입니다. 2개 아니에요. 야, 이거 못 들었습니다. 이거 못 들어요. 이거 못 들었습니다. 이건 인면에 마이콜돌이 나와야 되는데! 아. 야, 수비. 야, 그러면서. 야. 이제 메딕. 그. 잔챙이들 정리까지. 잠시만요. 또 들어오죠? 추가 면이 왔거든요. 자. 야, 이게 또 뚫리나요? 마린 얼마 안 되는 병력이거든요. 지금 마린 5개 뚫렸어요. 마린 5개가. 아까 전에 이제 이 말이 다섯 개로 말할 것 같으면 앞마당에 특공대 병력으로 갔다가 다 죽은 병력 그 정도의 숫자인데 지금 이 마린들은 태생이 다른 마린들이에요. 상대방은 지금 주력 거점 기지를 파괴하고 있는 마린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저글링이 발업만 돼 있었어도 이거 쉽게 걷어낼 수 있는 병력인데 발업이 안 되다 보니까 발업은 하고 있나요 지금? 바로 이제 눌렀거든요. 근데 배슬 잡아주는 판다 좋아요. 달라붙으면 일단 깡패예요. 달라붙으면? 야, 근데 후속병력 옵니다. 후속병력 오고 있고, 이거. 야, 이거 이까지 뚫릴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면? 사카스 지역은 날아가더라도 이거 안쪽은 지켜야 되는데, 커널이 없어요, 일단. 러커도 없습니다. 디파일러만도 깨져서, 야, 이거 밀리겠는데요? 이거 게임이.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요. 안 기다려주죠? 야, 이거 안 놓치죠. 네, 러커 에그로 입구를 막겠다는 생각인데,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자, 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럼 본지? 야, 그러면. 와! 야, 저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 이지현 선수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야, 난점 플레이를. 예. 정신없이 잘해가지고, 이거를 또 역전을 하네요, 다시. 진짜 역전의 역전. 와, 이렇게 되면. 테란이 거의 다시 승기를 잡은 것 같거든요. 테란이 멀티 하나밖에 안 돌아가긴 하지만 저그가 자원 피해를 받았고 병력이 안 지키거든요. 자, 그래도 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야. 본진도 아직 그 정리를 못했거든요. 와, 이지호의 드랍십은 초반에 세기가 터졌는데도 임진묵을 연상케네. GG. 와. 아. 이재호 선봉으로 나와서 3킬까지 아, 선봉 3킬 했습니다. 와 와 이재호 자 이러면은 와. 한 듀얼 남았거든요. 자 경기 이재호 대 이영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진짜 그 이영한 선수가 자 불리한 나중에 진짜 잘 따라왔는데 자 그거를 또 그렇게 이제 난전으로 역전을 노리는 거 보고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사실 제가 볼 때 그 열 그 본진에 드랍식 갔을 때 그 드랍이 거의 의미가 없었는데 그 스포니플 한 타임 딱 했을 때 파이어벳 10기 가까이 태워가지고 딱 내렸던 판단이 거기서 이제 파이어벳을 찍어서 딱 이제 내리는 판단 스포닝 풀 잡을 수 있는 병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거기서 이제 병력 공백이 컸던 와. 것 같아요. 야 진짜 이재호 선수 경기력이 야 아, 진짜 큰 그림을 그리나 이 선수는 불리한 것 같은데 결국은 승리를 가져가는 확실히 이제 그 노림수가 확실히 있어요. 약간 흑마법사 같아 흑마법사. 어 일단은 자 어 이재호 선수 올킬까지 단 1승만 남긴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